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자, 흐름상 즉 뭐냐면 순서대로 쭉쭉 1번, 2번, 3번, 4번 하는데 이 흐름상 즉 이상한 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보겠습니다. When the brain perceives a threat. 자, 뇌가 인지합니다. 위협을요. 자, 어디에 있는 위협입니까? In the immediate surroundings. 바로 옆에 있는, 즉 주변 환경에 있는 위협을 인지할 때 이것은 바로 브레인이겠죠. 브레인은 initiate the complex strings of events in the body. 자, 이 브레인, 뇌는 어떤 개시를 시키죠. 복잡한 일련의 어떤 사건, 즉 일련의 일들, 어디 안에서? In the body, 몸 안에서요. 자, it sends. 자, 이것은 당연히 또 뇌겠죠. 뇌는 브레인은 보냅니다. Electrical messages to various glands입니다. 자, electrical messages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거는 눈을 통해서 물론 빛이 들어왔지만 본다라는 그거 우리가 느껴내는 그 시각은 내가 해석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의 자각들이 다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어떤 시신경을 통해서 즉 electrical message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냅니다. 어디에요? 다양한 various glands는 있는데 glands는 우리가 갑상선 할때 갑상선이나 또는 이거를 셈이라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목에 있는 샘이라는 이 글랜즈가 바로 다양한 샘에다가 즉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러한 신체의 장소를 샘이라 표현하죠. 그 글랜즈라 표현합니다. 다양한 그 글랜즈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고요. 또 어디다 보냅니까? organs, 기관들에다가요. 뭐 이자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부신이라든가 이런 얘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겁니까? 넷이 봤습니다. 넷은 이렇게 organs, glands, 그 다음 release라는 거. 배출하다. 분비하다. 즉,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러한 various glands, organs는 release chemical hormones into the bloodstream. 화학적 호르몬을, 즉, 혈관에다가 배출합니다. 방출합니다. Blood quickly carries these hormones to other organs. 피는 아주 빠르게 운반하죠. 이러한 호르몬을 어디에요? 다른 장기에다가요. 자, there are then prompted to do various things가 나왔습니다. 자, 다른 장기는 어떻습니까? that하고 are가 나왔으니까 동사 나왔죠. 주격 관계대명사. 이 다른 장기라는 것은 then prompted, did to do various things.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아주 자극을 받고 있는 다른 일을 그 다양한 일을 하게끔 딱 자극받게 하는 또 다른 어떤 장기로 호르몬을 보낸답니다. 자, 1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뭐가 나왔죠? 아드레날이라는 단어. 우리 아드레날린 할때 아드레널 글랜즈라는데 좀 어려운 단어예요. 요걸 우리 한국 표현으로 우리 아드레날린 할때 그 단어처럼 맞죠? 아드레 난리 날 때, 이거는 adrenal이라는 이 단어는 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신. 많이, 우리 호르몬 공부할 때 부신이라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부신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 부신샘이라는 것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Above the kidneys. 즉, 신장 위에 부신이라는 장소가, for example, 예를 들어, pump out, adrenal. 아드레날린 발음이 조금 달라지네요.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러주는데 여기 영어로는 아드레날린 이렇게 합니다. 아드레날린 이렇게. 자, 이 아드레날린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콤마 찍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하네요. The body is a stress hormone. 즉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아드레날린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러줘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 좀 이렇게 긴장 상태. 뭐 갑자기 아주 무서운 짐승을 만났다든가 아니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을 꼬박 새도 시험 보는 그 당일날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을 볼수 있는 거는 그때 엄청나게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요까지 괜찮아요. 이외에 구체적인 예를 이제 했으니까요. 이 호르몬은 봅니다. Adrenaline travels all over the body.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Doing things입니다. 여러 것들을 하면서요. Such as 나옵니다. Such as는 이런 things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Widening the eyes to be on the lookout for signs of danger. Be on the lookout은 조심하다 뜻이 돼요. 어떤 위험 사인에 조심하게끔 뭐예요? 눈을 넓히는 것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우리 동공 확장이 확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인해서 우리 동공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Pumping the heart faster to keep blood and extra hormones flowing. 막 펌핑질을 해야 됩니다. Heart, 즉 뭐죠? 심장이 더 빠르게 막 펌핑을 하게끔 함으로써 왜? 그래야지 피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Keep blood가 되는 겁니다. 계속 피가 흐르게 하고 and 여분의 어떤 엑스트라 호르몬이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 펌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빵빵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and 등이 접속사. 자, 눈 동공이 늘어나고 심장 박동이 엄청 엄청 빨리 뛰고 그다음에 이완이 아닌 긴장 상태가 되는 겁니다. Skeletal muscles. 즉 근육 골격근에 그 긴장을 시켜내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 B, and C인데 등이 접속사 C가 다 ing 형태로 지금 such as 해가지고 뭐뭐 하기 동명사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so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So that they are ready to lash out at or run from the threats 됩니다. 자, 여기서 they라는 건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skeletal muscle이 되는 거죠. 골격근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골격근이 어떤 거를 만났을 때, 즉 위협으로부터 내가 덤빌 lash out 애쓴 내가 맹렬하게 어떤 반응을 하고 공격 태세를 취할 건지 아니면 run 도망칠 건지에 대한 거. 괜찮아요? 자, 3번, the whole process is called. 전체 과정이 이름하여 뭐라 부른답니까? Fight or flight. 즉, 라임은 아니고, alliteration이라서 앞에 단어를 이렇게 fight, flight라면서 response, 즉, 뭐야, 싸우거나 또는 도망가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Because it prepared the body to either battle or run for its life입니다. 왜냐면은, 이그 과정 자체가 몸을 준비하게끔 한다는 거죠. 뭐하도록요? 즉 각자의 어떤 삶의 생명에 그 몸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싸움을 할 건지 도망갈 건지에 대해서 몸이 준비하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it은 아마 여기서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런 전체 반응 자체가 fight or flight response를 다 잡아오는 whole process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 몸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게끔 또는 도망가게 하게끔 한답니다. 4번 humans consciously 이상해요. 여러분 호르몬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control their glands입니다. 예, 우리가 샘이라 불러주는 거 각. 갑산, 샘 이런 것들을 조절한답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뭐 하려고요? To regulate the release of various hormones. 다양한 호르몬을 배출하는데, 분비하는데, 분비를 조절하기, 하는, 즉, 예, 이거를 컨트롤 한답니다. 여기서 몸하기 위하여도 괜찮고요. 몸하는 글랜즈를 컨트롤 한다도 되는 겁니다. 자, once the response is initiated. 일단, 반응이 개시가 되면 ignoring it is impossible. 즉, 이 반응을 무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hormones cannot be reasoned with 뭔가 합당한 즉 우리가 말하는 뭔가 의미가 통하고 설득당할 만한 그런 거가 될수 없기 때문에 왜? unconsciousness, unconsciously라는 느낌으로 즉
unconsciously 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과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4번은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자세히 문법 관련돼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 prompted to do 했습니다. 자극을 받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온 대로 adrenal glands에서 우리가 아드레날린 할때그 adrenal glands는 부신 분비샘, 샘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몇번 나왔는데 형식은 명사 대 동사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뭐뭐 하면서라고 doing things, 뭐 어떤 일들을 하면서라면서 분사구문 형태로 뒤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so that 구분에서 대시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접속사 대 생략 가능하다는 거 배웠었죠? So that 구문도 생략 가능합니다. That 구문이 굉장히 생략 가능한 게 많아요. 또 다음에 나올 it, a, that, it, that 강조 구문에서도 대시 생략 가능합니다. 강조 구문도 생략 가능하다. 자,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다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